그러니까 많은 세리 곧 죄인들이 예수님하고 모여가지고 그 부당하게 벌어들인 죄,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어서 벌어들인 그 돈을 버린 잔치에 지금 예수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이라면 이런 모습 보이시면 안 되는 거죠. 교회를 떠나본 사람 또는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봤을 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봤어요. 교회 생활이 주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생활을 안 하니까 참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집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에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거기 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는데 판매세, 관세, 통행세와 같은 간접세, 요걸 관리하는 게 세리들이에요. 돈으로 권력을 사서 그 권력으로 동족의 등골을 빼먹는 사람들, 동족의 등골 브레이커, 그게 세리예요. 서민들에게 세리는 단순히 나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 마태를 예수님이 지금 제자로 부르셨어요. 마태가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잔치를 벌여가지고 그 잔치 올 사람들 누구밖에 없어요. 같은 세리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세리 곧 죄인들이 예수님하고 모여가지고 그 부당하게 벌어들인 죄,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어서 벌어들인 그 돈을 버린 잔치에 지금 예수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이라면 이런 모습 보이시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을 부르러 왔다. 마태를 예수님이 왜 불렀고 마태가 왜 기뻐해서 잔치를 열었는지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마태는 적어도 지가 죄인인 거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았다.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같으냐고. 이런 위험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러셨을까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차별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세우는 공동체는 다르다. 결코 너희들의 눈에 완벽해 보이지 않는다. 내가 세우는 공동체는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자들의 모임이다.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한 몸, 그게 내가 기획한 교회다.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 베드로가 떠올랐어요. 베드로 어부였잖아요. 서민들을 힘들게 해서 부자가 된 마태가 자신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편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마태도 있고 베드로도 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교회 안에서 세리 마태와 서민 베드로가 만나는 불편한 상황이 계속 나타나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마태일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베드로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마태와 베드로가 만나는 건 일단 하나님의 기획 의도예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교회가 잘못됐나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탄의 생각이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마태와 베드로가 교회 안에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같은 하나님 또 그 같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물결을 따라 살면서 아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할 수 있다,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끼리 모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갈 수 있다,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이 모여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충분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다,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다른 지체들과 연합해서 살아갈 때 힘을 얻는 거고요. 그 힘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태와 베드로가 만났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면서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함께 선한 하나님을 피부로 알아가는 경험, 우리의 상처보다 이 경험이 더 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초청하시는 건 그곳이 약간의 정신적 위안과 함께 마음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곳은 왕따와 아싸들이 모여 이루는 영적인